보청기하고 인공아우인데요, 방법이. 인공아우라는 건 전극을 달팽이관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공아우 수술하고 나서 언어치료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지 들리게 됩니다. 인공아우 수술했다고 바로 듣는 게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본인이 아까 말할 때 심한 경우는 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와서 표현합니다.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는. 인지기능 장애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우울증과 더불어서 이 치매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한 실정이죠. 예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특히 그 소음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소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블루투스를 양쪽에 끼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다수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벌써 이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빨라지는 거죠. 노화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블루투스에 의해서 소음성 난청이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망가지고 나서 병원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대다수 그 경증이나 중동도 이전에서는 이제 규소형 보청기를 선호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배터리가 작아서 노인분들이 이제 시력이 안 좋으면 배터리 가기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그 출력이 좀 더 좋은 귀걸이형을 쓰는 게 더 좋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 여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상당히 따르게 됩니다. 보청기도 기계다 보니까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한 5년 정도 쓰면은 이제 보청기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보청기를. 양측이 보통 이제 고도의 난청, 70dB 이상으로 고도의 난청에서 음 분별력이 그 50% 이하인 경우에는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인공아우 이식 수술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많은 이 청각 재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 프로세서라는 게 여기에 붙이고 다녀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소리가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의 말소리는 정상인들도 달팽이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청각센터에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필수적으로 언어치료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안 들려서 고청이 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받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가 성숙하게 발전이 돼야만이 노인분들도 보청기를 껴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